네. 자,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트레이닝 뉴럴 네트워크 두 번째, 이제 16번째 강의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었을 거예요. 영상 속에서. 머신러닝은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다. 우리 이거 많이 봤던 거죠. 전에 했던 슬라이드에서 가져온 건데, 머신러닝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AI를 실행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은 모델이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되는지만 결정을 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할 거야라고 결정을 하고, 뭐 뉴럴 네트워크의 뎁스는 몇 층으로 하고, 레이어는 크기를 어떻게 하고, 뭐 컨볼루션을 쓸 건지 풀리 커넥티드를 쓸 건지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겠죠. 세부적인 것까지 이런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들을 그 파라미터 값들을 초기화를 시켜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일단 넣어서, 야 뭐가 됐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 일단 답을 내봐 해서 답을 뽑아내요. 그리고서 정답이랑 얘를 맞춰보고 얘가 얼마나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채점을 하죠. 채점을 하는 걸 로스 펑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 그렇게 해서 나온 로스를 가지고 얘가 이제 각각의 저 파라미터들이 틀리는데 얼마나 비어 있는지를 가지고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맞춰 나가는 방향으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이그잠플들은 거의 맞출 수가 있게 된다. 요거를 반복하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충분히 오버피팅 되지 않고 잘 배웠다면 처음 보는 이그잼플을 줘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가정이고 우리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게 여기서 그 구멍이 많았었어요. 우리가 이걸 실제로 구현해 보려고 하면은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쓰긴 쓰는데 액티베이션 펑션을 뭘쓸 건지 초기화를 하면 이제 된다고 했는데 아무렇게나 그냥 하면 되느냐 아니면 좀 어떻게 해야지 좀잘 되거나 안 되는 게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도 이제 그냥 있는 대로 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프리프로세싱, 오그멘테이션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좋다 이런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보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러닝 레이트 이제 또 스케줄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추가로 있게 되고요. 여기에 오늘 볼 것들은 이 옵티미제이션을 우리가 전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까지 배웠었어요. 그거를 쓰면 된다라고 일단 지금까지 왔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딥러닝 시절에 개발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오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앞에서 이제 오버피팅 얘기를 한 시간 동안 쭉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딥 뉴럴 네트워크는 과연 오버피팅에 얼마나 취약할까?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사용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돌리려고 할때 알아야 될 세부적인 사항들 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레귤러라이제이션 얘기인데요. 앞부분은 조금 복습이에요. 우리가 ML 파트에서 중간고사 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버피팅이 뭐죠? 기억나시나요? 시험 본지 너무 오래돼서. 자, 화면에 적혀 있죠? 제너럴 트렌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존재하는 노이즈까지 학습해버리는 현상. 이게 오버피팅의 정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버피팅이 발생을 하게 되면 트레이닝 셋에서의 성능은 계속해서 좋아져요. 왜냐면 우리가 거기다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고 외우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계속해서 더 잘해요. 근데 그거와 별도로 우리가 따로 떼어놓은 정답을 보여주지 않았던 테스트 셋 또는 이밸류에이션 셋에서의 성능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게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트레이닝 로스는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이벨 로스는 올라가는 여기서부터가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순간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은 모델의 캐파시티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밑에 여기 그림 있어요. 우리 이거 그림 봤었죠? 기억나시죠? 지금 밑에 있는 식이 이거에 대한 모델인데 오른쪽에 있는 게 가장 복잡한 거고요. 왼쪽 거는 거기서 몇 개의 텀을 빼낸 거고 이거는 거기서 몇 개를 더 빼낸 거예요. 왼쪽으로 갈수록 단순한 모델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복잡한 모델인데, 우리가 데이터에서 배워야 될 패턴, 잡아내고자 하는 그 패턴이 얼마나 복잡할지는 사람이 눈으로 봐서 알수 있는 정도의 복잡도가 아니죠, 사실. 근데 어느 정도 복잡한 모델을 써야지 얘가 그저 패턴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인지를 실험을 해봐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알수 있는 것도 굉장히 단순한 데이터나 가능해요, 사실. 여기 보면, 얘는 이제 이런 좀 널리니어한 이게 대충 제일 잘 잡아낸 이제 그림이라고 볼수 있는데 좀 이런 널리니어한 그 캐파시티가 있어야 이제 저런 걸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저걸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게 없는 이렇게 리니어한 것만 썼을 때는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겠고요.
너무 복잡한 걸 쓰게 되면은 이렇게 노이즈에 해당되는 빨간색 엑스표 저런 것들까지 다 잡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텍스트 데이터에서는 오히려 더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오버피팅이다라고 우리가 전에 배웠었어요. 이거 다 했던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냐면 regularization, 규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규제를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페널티 텀을 오브젝트 펑션에다 새로 추가를 해서 그거를 모델을 regularize 해준다. regularize 해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배우는 그 파라미터 값들 있죠. W 값들이 있는데 이 W 값들이 절대값이 너무 커지면은 앞에 이런 것들처럼 불필요한 텀들까지 우리가 다 사용을 하게 되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최대한 저기서 안 필요한 것들은 0으로 아예 보내버리거나 0으로 최대한 가깝게 보내버리고 싶은 그런 게 우리가 regularization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웨이트를 최대한 작게 또는 아예 0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이제 그거를 regularization을 적용해서 해결을 한다 그랬고 리니어 리그레션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regularization이 없는 리니어 리그레션이죠. 최근 기억나시죠? 꽤 초반에 했었던 거예요. 저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그 요런 텀을 추가해 주는 거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요 세타라는 그 파라미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파라미터가 우리 원래는 베타라고 돼 있었는데 여기 지금 세타라고 써놓은 건데 똑같은 거예요. 요 세타의 크기가 커지면은 얘를 지금 미니마이즈 하는 게 목표니까 세타 값 자체가 커지는 것만으로 앞쪽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여기서는 페널티를 받도록 저런 거를 추가했었죠. 요 람다 값에 따라서 이거의 중요도가 서로 이제 보정이 되는 그런 거였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다시 풀어주게 되면 최적의 세타가 이렇게 돼서 여기 람다 i가 더해지는 꼴로 나온다고 우리 그때 증명까지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거 뭐 세부적인 거보다 이걸 왜 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파라미터 값들이 커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오버피팅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가 생겨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정말 그게 도움이 된다라는 데이터적인 근거가 없는 한은 우리는 최대한 저걸 낮추고 싶은 디폴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반영해주고 있는 게요 추가적인 텀이고,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걸더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이 얘기 다 했었으니까 좀 빨리빨리 얘기해 볼게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 세타 값이 앞에 거에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여기서 생기는 손실보다 충분히 더 커서 정말 저걸 올리는 게 전체적으로 저 값을 내릴 수 있을 때에만 올리는 게 좋다. 그런 의미로 저걸 추가한 거고, 이게 L2 로스라 그랬죠. L2 페널티 리치 리그레션이라고 불렀고, 이게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여기 바깥에 있는 최저값이 바깥에 있을 때 얘가 특정 사이즈의 원 안으로 가장 가까운 점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었고요. 람다 값을 저게 키우게 되면은 저쪽을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 값을 더 이상 얼마 이상 커지지 못하게 하는 힘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더 안쪽까지 이동하게 되는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때. 기억나시죠, 이거? 그리고 L2가 아니라 L1을 쓰게 되면 얘는 원형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모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이아몬드 모양이 되면은 가장 가까운 점이 모서리점이 될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게 되죠. 그때 이렇게 여기다 쭉 연장해가지고 이렇게 막 뒤꿈치고 표시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되게 많은 점들이 이제 꼭지점으로 모이게 되는데 꼭지점은 세타 1이나 세타 2 중에 하나가 0인 점이다. 그래서 그 모델에서 특정 텀을 아예 그냥 통째로 사라지게 만드는 효과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이렇게 파라미터 값의 크기를 줄이는 전략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빨리 지나가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딥러닝을 배우고 있는데 딥러닝은 딥 뉴럴 네트워크는 오버피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될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안될것 같다. 잘. 굉장히 로버스트할 것 같다. 네, 잘될것 같다고 훨씬 많네요. 겁나 잘 돼요. 진짜 오버피팅 잘 돼요. 딥 뉴럴 네트워크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생각해 보시면은 모든 웨이트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텀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조금만 잘못 짜면은 굉장히 오버피팅이 잘 돼요. 사이즈가 조금만 커져도 이걸 다 외워버리는 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오버피팅을 잘 다루는 게 일반적인 그 머신러닝 모델들보다 더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에 좀더 특화된
여기서 이제 그 오버피팅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고, 그런 것들을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자, 뭐, 웨이 디케이, 얼리 스탑핑, 드롭아웃 저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웨이 디케이라는 말은 용어를 보시면 웨이트를 줄인다는 뜻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리치 리그레션하고 라쏘, 그죠? L2 레귤러라이션, L1 레귤러라이션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름이 다른 거고, 옛날에 뉴럴 네트워크 하던 사람들이 저 이름을 그냥 붙였어요. 웨이TK라는 이름을. 웨이 값이 커지면 오버피팅이 되더라. 그러니까 저걸 낮추자. 그래서 페널티 텀을 추가해가지고, 쟤네들이 정말 커지더라도 전체적인 이득이 클 때만은 허용을 하고, 안 그러면 못하게 하자. 똑같은 아이디어를 다른 이름으로 그냥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뉴럴 네트워크도 생각해보면은, 이 네트워크가 낸 아웃풋이랑 무언가랑 같이 로스 펑션, 뭐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걸 미니마이즈 하죠. 똑같죠? 그 텀 뒤에다가 쟤네들을 더하는 거예요. 우리 L2 더할 때 아까 어떻게 더했어요? 이런 거 더했죠. L2가 이렇게 생겼었죠. 람다, 세탁 값들, 엘레멘트들의 제곱의 합이죠, 이게. L1도 마찬가지로 이거 값들의 절대 값들의 합이죠. 그거를 엘레멘트 와이즈로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W를 왜 제가 지금 IJ로 표시를 해놨냐면 CNN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은 W가 뭐예요? 우리가 컨볼루션 넷에서 배우는 CNN 안에 있는 그 필터 크기죠. 그래서 뭐 사실 IJ보다 더 커요. 저 채널도 있고 뭐 배치도 있고 하니까 사실 더 많은데 어쨌든 거기에 있는 모든 인덱스들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값들을 싹 다 제곱해가지고 다 구한 거예요. 모든 레이어에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파라미터 값들 있죠? 그거를 그냥 싹 다 제곱해가지고 더한 게 첫 번째 텀이고, 전부 다 절대값이어서 더한 게 밑에 텀이에요. 위에 거는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이랑 똑같은 거고, 밑에 거는 L1 레귤러라이제이션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얼리 스타핑도 사실 우리가 봤던 거예요. 얼리 스타핑은 뭐냐면 말 그대로 빨리 끝낸다는 뜻인데, 빨리 끝낸다는 게 뭐냐면, 트레이닝을 계속 하면은 트레이닝 로스는 계속해서 낮아진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밸류에이션은 로스가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오버피팅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요 순간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멈춘다라는 컨셉이에요. 이것도 우리 알고 있던 거죠, 원래.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밸리데이션 셋을 돌려가지고 밸리데이션 셋을 평가를 했을 때 얘가 오버피팅이 되기 시작하면, 즉 얘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테스트 셋에서도 비슷한 순간에 오버피팅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게 우리의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트레이닝 셋에만 있는 노이즈를 배우기 시작하는 순간을 찾는 건데, 트레이닝 셋에만 우연히 있는 게 밸리데이션 셋에는 없는데 테스트 셋에도 있겠어요?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비슷한 순간에 오버피팅이 될 거니까 밸리데이션 셋을 가지고 이걸 평가를 해가지고 밸리데이션 셋에 이 로스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딱 멈추면 그때가 오버피팅이 안된 가장 잘돼 있는 모델의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밸리데이션 셋을 가지고 끊을 치점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아는 거죠?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뭐 제가 강조해서 써놨는데 테스트 셋은 절대로 이런 거 결정하는 데 쓰시면 안 됩니다. 모델이 다 결정되고 어느 순간에 멈출지 결정해서 이게 나의 파라미터야라고 제출하면 채점하는 사람들이 한번 돌려보는 게 테스트 셋이에요. 여러분들이 테스트 셋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모델이 언제 멈춰야 될지를 결정하고 제출하면 거기에 오버피팅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보통 캐글 컴페티션 같은 거 하면은 테스트셋은 공개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절대로 가질 수가 없고 다른 주어져 있는 밸리데이션 셋 가지고 그걸 멈추는 걸 정해야 되는데 그때 그거 가지고 계속 오버피팅을 시키게 되면은 테스트셋의 성능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오히려 점수가 나빠지겠죠. 그래서 테스트셋을 절대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잘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는 복습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쓰는 그 오버피팅을 막아주는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법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거를 그냥 뉴럴 네트워크 그대로 적용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거고요. 그거 말고 뉴럴 네트워크에서 좀 특화되어 있는 새로운 기법들을 이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드롭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사실 되게 허무할 정도로 단순한 방법인데, 이거를 만드신 분이 무려 그 튜링 어워드를 받고 딥러닝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힌튼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처음 소개할 때 이거 되게 바보 같은데 잘 돼? 이러면서 소개하셨었어요.
보시면 뉴럴넷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예요.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올라가면서 모든 노드들이 다른 다음 레이어에 있는 모든 노드들한테 영향을 주는 식으로 엣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게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라고 했죠. 여기 네트워크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은 노드들 중에 50%의 확률로 랜덤하게 가위표를 쳐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름이 드랍아웃이죠. 그냥 그 빼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매번 우리가 이걸 학습을 시킬 때 일정 확률로, 여기 지금 예를 들면 50%를 지금 그려놓은 건데 50%의 확률로 노드들을 그냥 없애버려요. 노드가 없어지면은 거기로 들어가거나 나가는 엣지들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그림은 훨씬 단순하게 생겼죠. 이렇게 하고 학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요번에 학습할 때는 저것들이 없어졌고 다음번 배치에서는 또 새로 랜덤하게 다른 50%를 또 없애는 거예요. 매번 누적으로. 그러면은 각 노드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한번 들어올 때마다 50%의 확률로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50%의 확률로 없어지겠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되겠죠. 자, 이게 왜 도움이 될까요? 학습시키는데 일부 노드는 꺼버리고 해요. 그것도 랜덤하게. 규칙도 없어요. 잘 안 되고 있는 거한테 더 해주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왜 도움이 될까요? 오버피팅을 없애는데. 잘 이해가 안 가죠?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자, 이게 왜 도움이 되느냐는 거는 한번 보시면 누구예요? 누구예요? 방금 신민아라고 하신 분? 어떻게 알았어요? 뭘 보고 알았어요? 자, 이게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게 되게 다양한 단서를 보고 그 사람을 파악을 하는데 우리가 한두 번 보고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마스크 쓰면 못 알아봐요. 그쵸? 근데 자주 보던 배우면은 그 사람의 그 일부분이 지금 가려져 있죠. 코나 입을 볼 수가 없는데도 눈매나 뭐 이런 일부 특성을 가지고도 그 사람을 충분히 알아볼 만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런 단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파악하려고 할 때 한 가지 단서만 가지고 파악하지 않거든요, 보통. 여러 가지 단서를 가지고 그걸 보게 되는데 그거를 모델한테 강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이를 배우려고 할 때 자, 이게 고양이야라는 걸 계속해서 가르쳐주는데 고양이의 예를 들어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생긴 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숏컷을 배워요, 모델은. 아, 귀가 있으면 이 귀에 굉장히 높은 스코어를 주고 귀가 이렇게 생겼으면 아, 이건 고양이야. 다른 동물은 이런 귀가 없어. 라는 거를 데이터 패턴을 다 보니까 금방 배워버려요. 사람도 어린 아이들한테 패턴 가르쳐 주려고 하면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제일 쉬운 거, 우리도 다 그렇죠. 제일 간단하게 보이는 확실한 패턴이 있으면, 아, 이거는 이거야 라고 빼놓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귀가 가려져 있으면, 만약에 사진이 딱 여기 눈까지 하고 잘려있고 밑에 부분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고양이인 거 모르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는 고양이를 살면서 많이 봐왔고, 그러면은, 아, 이게 완벽하게 고양이가 아니고 좀 다른 동물일 수도 있다까지는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양이 이거 보통 알잖아요.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고양이의 눈이 어떻게 생겼고 입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도 다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도 각각의 지금 노드들이 담당하는데 이런 피처들을 담당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얘가 예를 들어 얘는 눈을 담당하는 피처고 얘는 귀를 담당하는 피처고 얘는 코를 담당하는 피처라고 했으면은 저것 중에 드랍아웃을 써가지고 이번에는 마침 눈이 가려졌으면 코랑 저기 귀만 보고 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귀랑 코가 다 가려져도 눈만 보고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겠죠. 그러면 백풀업을 할 때 눈 쪽에 웨이트를 많이 줘가지고 야, 너 이거 고양이야. 틀렸어. 백풀업 돼서 안 쓴 것들은 로스가 안 갈 테니까 눈을 고양이 눈을 잘 맞추게 최대한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걸 강제하기 위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플로드를 우리가 배우도록 강제한다 해서 이 모델의 캐파시티가 충분하게 있으면은 얘가 저 배우는 피처들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영상으로 보시고 온 내용 중에 CNN 할 때 나왔는데 저 피처들이 배우는 게 뭐예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 학습시키고 있는 태스크, 주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푸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패턴, 뭐 우리가 채널 30개 해놨으면은 30개를 배우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클래스들을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피처들을. 근데 그게 이렇게 리던던트 할 수 있겠죠.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캐파시티가 충분히 크면은 이 모델은 여러 가지 중요한 패턴들을 최대한 모으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킬 때는 야 이번엔 요것만 가지고 해봐. 이거를 무작위로 계속해서 해주면은 쟤네들이 다 어느 정도 로버스트하게 학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트레이닝 할 때 그렇고요. 테스트할 땐 그런 거 없죠. 시험 볼 때 뭐 나는 이제 이 정도는 쓰지 않고 풀어야지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점수를 최대한 잘 받아야 되잖아요. 테스트할 때는 모든 유런들을 항상 다 켜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 사항이 발생을 하는데, 자, 학습을 할 때는 50%의 확률로 껐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다음 걸로 웨이시 결정이 돼 있겠죠. 그러면은 기대값은 평균적으로 얘가 나와야 되는 지금 아웃풋이 예를 들어 저게 고양이라고 나오게 하려면 저 아웃풋의 값이 예를 들어 0.8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씩만 1.5개 정도가 평균적으로 커졌을 때 0.8이 나와야 되도록 학습이 돼 있을 텐데 세 개가 다 커지면 평균적으로 그 두 배의 스코어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0.8이 훨씬 더 자주 넘겠죠. 지금 스케일이 인풋으로 들어가는 그 스케일이 반밖에 안 들어올 때랑 다 켜졌을 때랑 이게 두 배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켰을 때는 그 스코어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안 하겠죠. 그거에 대한 보정을 좀 해줘야 돼요.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드랍아웃 구현하는 거 보시면 이게 지금 드랍아웃이 없는 그냥 원래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인풋이 들어오고 W1이랑 그 웨이지 곱해가지고 바이어스 더하고 이거 맥스 이거가 그거죠. 저기 밸류 액티베이션을 쓴 거죠. 그리고서 나온 거를 또 한번 비슷하게 해준 게 요 리니어 레이어 통과시켜준 게 이제 두 층짜리 뉴럴 네트워크고 세 번째 층이 또 있죠. 여기 세 번째 층에다가 리그레션이니까 얘는 지금 그걸 안 한 거예요. 이 액티베이션이 마지막에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3층짜리 뉴럴 네트워크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드랍아웃을 적용을 시켜보려고 그래요. 드랍아웃이 하는 게 뭐냐 그랬죠? 노드를 랜덤한 확률로 빼는 거예요. 그거를 요 P라는 확률만큼 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빼냐면, 자, 이렇게 짜면 되는데, 이 H1의 크기만큼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내는데, 그 랜덤한 숫자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요 개수만큼 나와요. 그러면 얘가 0부터 1 사이의 값이 P보다 작으면, 자, P가 예를 들어 0.25라고 해보면은, 얘가 0.25보다 작으면 이 조건이 1이 되겠죠. 참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0.25보다 큰 게 나왔으면은 여기는 거짓이 돼서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크기인데 어떤 것들은 1이고 어떤 것들은 0인 어떤 벡터가 나오겠죠. 근데 1이 나온 것들의 비율이 대략 P만큼 되겠죠. 0.25보다 작을 확률은 약 0.25니까. 그래서 0.25개 정도,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가 1이고 나머지는 0인 게 나오겠죠, 저 벡터가. 그 벡터를 여기다 H1에다 곱해주면은 1이 나왔던 것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0이 곱해지니까 다 지워지겠죠. 이 코드 이해되세요? 이렇게 구현을 해주면은 우리가 지우고 싶었던 애들을 지우고 요번에 지금 요 아웃풋 뽑아낼 때 그 이번에 삭제된 애들은 안 쓰고 살아있는 애들만 가지고 H1을 만들게 되고 얘 가지고 H2 만들 때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있는 애들만 가지고 저 최종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겠죠. 저렇게 하면. 됐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얘기한 그 스케일 문제가 있어요. 얘가 지금 P가 예를 들어 0.5다 그랬으면은 대략적으로 반밖에 안 나오는 거고 반밖에 안 나왔을 때 우리가 그 학습을 다 맞춰놨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져 있어요. 얘는 그 정도가 나오는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 쓴다 그랬죠. 인퍼런스 할 때는. 그래서 여기다가 P만큼을 곱해줘야 돼요. 이게 0.5였으면 얘가 만들어낸 걸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왜냐면 얘는 다 켜져 있으니까 기대값이 두배 정도 높게 나왔을 거니까 P를 곱해서 다시 그걸 절반으로 낮춰줘야 우리 이 모델이 기대하고 있는 숫자가 나오겠죠. 대략적으로.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거 이해되세요? 왜저 P를 곱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에다가도 또 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P를 곱해가지고 얘 스케일을 맞춰줘야 돼요. 됐죠? 이게 만약에 0.25였으면 대략 4분의 1 정도가 여기서 켜 있었을 테니까 여기도 4분의 1 정도로 낮춰주는 거예요. 이 스케일을.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좋은데 문제는요. 자, 지금 우리가 트레이닝 할 때 스케일이 대충 반이 되니까
인퍼런스 할 때도 반으로 낮춰주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드롭아웃은 트레이닝 할 때만 하는 거고 테스트 할 때는 안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테스트하는 코드를 지금 건드렸어요. 그럼 돼요? 이렇게 되면은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가지고 트레이닝 할때 드랍아웃을 몇 퍼센트 시켰는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적용해 줘야 돼요. 그 말은 내가 짠 코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GitHub 같은데 누가 올려놓은 거를 다운받아가지고 돌릴 때, 아, 이 사람 저거 드랍아웃 몇으로 했었으니까 나도 이거 그만큼 곱해서 해줘야 돼.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요. 이상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P를 여기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테스트 코드는 안 건드린 상태에서 요거를 구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온 두 번째 방법이 트레이닝에다가 이걸 한 다음에 여기서 P로 나눠줘요. P로 나눈다는 말은 P가 0부터 1 사이의 지금 확률 값이니까 얘가 0.5면은 나누기 0.5가 돼서 곱하기 2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스케일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얘가 절반 정도가 지금 0이 되고 절반 정도만 살아남았으니까 살아남은 애들의 역할을 가중치를 두 배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은 전체적인 기대값이 원래 1에 맞춰져 있겠죠. 왜냐하면 반만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애들은 역할을 두 배씩 하니까. 그렇죠? 4분의 1만 살아남았을 때는 4배씩 역할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기서 저걸 해놓으면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전체가 다 켜져 있을 때 기준의 그 스케일에 맞게 학습이 돼 있을 테니까 여기서 뭘 안 건드려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이해하셨으면 저걸 직접 짜실 일이 잘 없어요, 사실. 우리 파이토치를 쓰니까 파이토치에서는 이 드랍아웃이라는 펑션을 아예 제공을 해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패키지 가져다가 드랍아웃해서 쓰면은 여기 P 값만 딱 정해주면은 이 레이어를 그냥 가져다가 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일단 요게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알고 쓰시라고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됐죠? 예. 자, 이렇게까지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기법들이고, 요거는 지금 드랍아웃이랑 좀 비슷한데, 컷아웃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이미지에서 랜덤하게 부분적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매번 그냥 랜덤하게 잘라내기 때문에 어디가 잘라야 될지 모르는데, 레이블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초창기엔 좀 많이 쓰였는데,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배치로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이미지 하나하나마다 랜덤한 값을 뿌려가지고 어디를 얼만큼 자를지를 정해서 검게 칠하고 그걸 인풋으로 넣고 이걸 해야 되죠. 굉장히 느려요. 픽셀 레벨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셋이 작고 저 이미지 크기가 작을 때는 해볼 만한데 사실 요즘은 거의 쓰지는 않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이건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레귤러리즘 정리해보면 일단 드롭아웃을 기본적으로 많이 써요. 그리고 보통 0.5를 디폴트 값으로 많이 쓰고요. 배치 노모는 이따가 배울 건데 요거 하면은 그 오버피팅을 막는 데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따가 이제 보시면 되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오그멘테이션을 해주면은 데이터 양이 많아지니까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오버피팅이 좀덜 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얼리 스타핑 뭐 이거 우리 그때 배웠던 거대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진짜 메트릭을 가지고 언제부터 밸리데이션 에러가 나빠지기 시작하는지 찾아가지고 거기서 멈추면 되는 뭐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네, 우리 원래 배웠던 내용이 한반 이상이에요, 사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첫 번째 토픽이었고요. 두 번째는 옵티미제이션 얘기를 들어가는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다음으로 이거보다 더 발전된 새로운 기법의 그 옵티미제이션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 SGD를 그냥 썼을 때 문제점 세 가지를 지금 정리해놨는데 오늘 요것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로스가 이 한 차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벡터를 다루는데 각 방향별로 그레디언트를 따로따로 계산해가지고 벡터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게 방향마다 굉장히 편차가 클 수가 있어요. 좀 이따 그림으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좀 문제가 생겨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새들 포인트 기억나세요? 말 안장 같이 생긴 포인트. 모든 방향으로 미분했을 때 기울기가 거의 0이 돼가지고 사실 최저점이 아닌데도 거기서 멈춰버리는 곳이 있다 그랬죠. 그런 거 발생했을 때 얘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SGD는. 그것도 좀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미니 배치를 가지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테스트를 하는데 요 미니 배치가 전체 데이터를 잘 대변하지 못할 수 있어요.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면.
이것도 좀 이따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일단 이렇게 나열을 해봤고요. 하나씩 좀 들어가 보면, 첫 번째 게 가장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자, 로스가 한쪽 방향으로만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다른 쪽에 비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SGD가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요 점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2차원이니까 그림이, 2차원이면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컴포넌트랑 위아래로 가는 컴포넌트가 있죠. 그거를 그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완만하죠. 오른쪽 왼쪽으로는 거의 지금 경사가 없고요. 위아래로는 굉장히 급격하게 내려갔다 급격하게 올라가는 식으로 돼 있죠. 그림이. 그러니까 좌우쪽 컴포넌트로는 그 기울기 값이 굉장히 작고 위아래 쪽으로는 기울기 값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거 보시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있고 여기는 짧게 있고 그거 두 개의 합이 여기 좀 빨간색으로 나온 첫 번째 선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여기까지 올라가게 돼요. 이해되세요 이거? 원래 SGD대로 하면 자, 이 점에서 똑같이 해볼게요. 좌우로는 변화량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레디언트가 작고요. 이쪽에서도 위아래로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두 개 썸 한 게 이 두 번째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다시 튀어오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계속해서 저기로 왔다 갔다 지터링을 하면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한눈에 여기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면 될 게 뻔히 보이는데 저런 삽질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기울기를 계산해서 그거대로 가라는 그 알고리즘이 저렇게 있나,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요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썼을 때 첫 번째 한계점이에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움직이는 게. 됐나요? 요거를 해결해보고 싶은데,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 문제점만 먼저 다시 한번 보면, 새드 포인트는 기억나시죠? 새드 포인트는 이렇게 생긴 거. 지금 이쪽 축으로는 최대 값이고, 이쪽 축으로는 최소 값인데, 기울기는 둘다 0이어서, 요 점에서 기울기만 가지고 하면은, 아, 여기가 모든 방향으로 지금 내려갈 곳이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 멈추게 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게, 2차원에서는, 예, 뭐 이런 게 얼마나 자주 있겠어. 여기 그림에 딱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로 가면 굉장히 자주 있어요. 저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생각보다 자주 발생을 하는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거를 해결을 못 한다. 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거는 그 미니 배치를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닝 이그잼플 일부를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가지고 그쪽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미니 배치를 가지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기본적인 가정이 뭐예요? 이 미니 배치가 전 풀 배치를 쓰지 않고 조금만 써서 해도 전체를 어느 정도 대변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내려가야 될지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였었잖아요. 근데 데이터셋이 뭐 만 개, 2만 개 이럴 때는 100개만 가지고 해도 그게 대충 될 것 같은데 요즘 데이터들은 막 억 단위, 조 단위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100개, 1000개 가지고 한다고 해서 전체 그게 제대로 대변이 될까요? 안 되니까 이상한 대로 막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거 제 논문에서 가지고 온 그림인데 배치 사이즈를 전체 데이터셋 크기 대비 퍼센테이지로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가 800만 개 정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1%면은 8만, 이건 8천, 이건 800. 이렇게 돼요. 800, 8천, 8만, 80만, 400만, 800만이에요. 개수가.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로는 정말 큰 값들이죠. 0.01%조차도. 근데 성능이 50%에서 100% 올라갈 때만 빼고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빨간색만 파란색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좋아지지 않았는데 나머지는 성능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 볼 수 있어요. 배치 사이즈를 우리가 뭐 100개, 200개 가지고 하는데 그게 좋지 않다는 게 사실 이걸로 드러나는 거죠. 물론 이 실험은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컴퓨터 만 대를 써가지고 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할수 있는, 쉽게 할수 있는 실험은 아닌데 그냥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좀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그때 해봤어요. 그래서 SGD가 완벽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요거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솔루션들을 몇개 이제 사람들이 제안을 했고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SGD 플러스 모멘텀이에요. 자, 여기 그 물리학과 나오신 분 있나요? 네. 모멘텀이 뭐예요?
운동량 정의가 뭐죠? 네, 그렇죠. 매스 곱하기 밸런시티가 모멘텀이다 하고 우리말로 운동량이라고 하고요. 이과 쪽 물리 배우셨던 분들은 들어본 용어일 거예요. 근데 이게 용어가 좀 잘못됐어요, 사실은. 물리학적으로 말하면은 관성에 더 가까워요, 사실. 우리가 이제 모멘텀을 받는다 이런 표현 때문에 이렇게 쓰기 시작한 것 같은데 사실 그 관성에 좀더 가까운 개념이거든요. 관성이 뭐예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성은 가만히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는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운동하려고 한다. 다른 힘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그거죠. 그러면은 이왜이 개념이 나왔냐? 우리가 지금 옵티마이즈를 하면서 점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동을 해 가는데 이거를 일종의 운동으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봉우리 위에서 이제 우리가 내려오고 있는데 전에 여기 있었고 이번에 여기 있었고 다음에 여기 있었고 내려가다 보면은 다음번에는 여기쯤에 있을 거라는 걸 우리 대충 짐작을 할수 있잖아요. 이 운동의 연속적인 성격을 띈다면. 그래서 그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던 그 관성을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계산한 이동할 방향이 요만큼이라고 하면은 내가 뒤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던 힘까지 좀더 실어줘서 한 번에 좀더 많이 갈수 있게 그 방향으로. 요거를 해주는 게 모멘텀이에요. 보시면 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SGD는 원래 있던 거에다가 내가 이번에 이동해야 될 방향,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어떤 보폭만큼 곱해서 마이너스 해주면은 그 다음 자리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게 원래 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계산한 기울기만큼 딱한번 이동하는 거죠, 저거는. 이 모멘텀이 들어가면 뭘 하게 되냐면, 내가 이번에 이동할 현재 자리에서 계산한 보폭에다가 뭘 더해주냐면, 전 단계까지 있던 거에다가 어떤 로우라는 값을 곱해가지고, 일단 로우는 무시하고 생각하세요. 로우 1이라고 치면은, 원래 있던 거에다가 그거만큼을 뺀대요. 그러면은 여기 전에 있던 거 뭐겠어요? 전 단계 계산했던 거 하고 원래 그 전에 있던 거겠죠. 그 원래 있던 것도 그 전에 계산했던 거. 그 지금까지 계산했던 것들이 다 누적돼 있는 거죠, 저 자리에. 요 VT에. 이게 지금까지 그 내가 거쳐왔던 모든 자리에서의 비율기들의 합이에요. 그리고 그 합에 앞에다가 지금 로우라는 어떤 디스카운트 팩터를 하나 곱한 거예요. 저 디스카운트 팩터가 1이면 삭감 없이 그냥 쫙 그대로 더한 거고, 저게 예를 들어 0.9다 그러면 바로 전 스텝은 90%, 그전 거는 81%, 그전 건72% 이렇게 취해가지고 합쳐져 있는 거겠죠. 최근 거에 좀더 높은 가중치를 주면서. 이게 내 그레디언트의 역사의 합이에요, 사실. 그거를 이번에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것만 더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역사를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 했지만 그거만큼 계속 갈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됐죠? 이해되시죠? 요게 되면 내가 새들 포인트에 빠졌어도 여기까지 오는데 거쳐온 길이 있을 거고 그 역사만큼의 지금 이동 방향을 추가로 받으니까 내가 이번에 계산한 건 0이라 하더라도 그 앞에 것들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방향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새들 포인트를 통과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로컬 옵티멈에 빠지더라도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왔던 방향이 있으니까 저것도 탈출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이 복잡한 지형을 좀 자유롭게 좀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저걸 해주면은 이 새들 포인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 에이다그레드 두 번째 방법은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지그재그로 막 갔던 현상 있죠. 그거를 좀더 해소해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얘는 엘레멘트 와이즈 스케일링을 한대요.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히스토리컬 썸 오브 스퀘어스 인 이치 디멘전에 기초해가지고 저걸 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러닝 레이스를 파라미터 단위로 또는 디멘전 단위로 또는 저기 엘레멘트 단위로 따로따로 그 가중치를 정해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원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결정을 하면 똑같이 알파를 곱해가지고 보폭을 정했었죠. 그 벡터 방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까 이제 여기서처럼 이쪽으로 가는 거랑 오른쪽으로 가는 거랑 지금 워낙 그 그레디언트의 차이 크기가 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스티프한 쪽으로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고 사람처럼 위험하잖아요. 절로 확 뛰는 거는. 완만한 쪽으로는 좀 많이 한꺼번에 가도 크게 손해볼 게 없어요. 그거를 좀 반영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까처럼 그냥 단순하게 계산된 대로 가지 말고.
그래서 코드 보시면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마지막 줄을 보면 뭐 하냐면은, 우리가 원래 하던 거가 이거예요. 러닝네이트에다가 dx 곱해가지고 빼는 거죠. dx가 뭐냐면 그레디언트예요, 지금. 그쵸?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디바이더가 있어요. 어떤 분모에 나누는 값을 계산해 놨는데, 그 값이 뭐냐면은 그레드 스퀘어드의 그레드를 제곱해서 더해 놓았던 것들을 루트 씌워 가지고 그걸로 나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각각 그 자리에서 계산했던 그레디언트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제곱을 해서 누적을 해서 더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 위아래 방향으로는 굉장히 저게 스티프하니까 그 그레디언트 값들은 되게 컸을 거잖아요. 그럼 저 방향은 되게 위험한 방향이라는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컸으니까 그게 분모로 들어가니까 저쪽으로는 굉장히 천천히 가라고 확 저지를 시켜주는 효과가 나겠죠. 반면에 완만한 쪽으로는 내가 누적되어 온게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나눠봤자 별로 줄어들지 않으니까 원래 계산된 대로 많이 갈 수 있게 하겠죠. 그런 식으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한 줄 요약하면 역대 지금까지 데이터상으로 내가 그 그레디언트가 되게 크게 계산됐던 방향으로는 좀 천천히 가게 만들고 좀 그레디언트가 좀 작았던 부분들로는 그냥 빨리 갈 수 있게 허용해줘서 그 디렉션마다 그 어느 정도 빨리 가야 될지를 어댑티브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요 에이다 그레드예요. 그래서 이름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에이다 그레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조금 어렵죠? 괜찮아요? 네. 조금 더 복잡해질 거예요, 이제. 자, 지금 얘기하는 이런 방법은 뭐가 문제일까요? 역사를 기록해 놨다가 누적된 그레디언트가 큰 곳으로는 천천히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네, 화면에 답이 있겠지만, 네. RMS prop이라는 이제 다음 메소드가 나오는데요. 방금 우리가 했던 거는요. 계속해서 누적하기만 해요. 내가 지금 오던 길 그대로 있었던 그레디언트를 무조건 제곱해서 더하기만 하니까 분모가 계속해서 커지기만 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천천히 가게만 하는 거고 빨리 가게 하는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천천히 가게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는 진짜 천천히 가게 하고 어느 방향으로는 좀 덜 천천히 가게 하는 차이지 그걸 어댑티브하게 한다는 개념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천천히 가게 하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니까 스텝이 계속 누적되면은 너무 다 천천히 가게 돼가지고 거의 0에 가까워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뭘 바꿨냐면 decay rate이라는 걸 만들어서 요게 원래 있던 거 역사에 들어가는 거랑 내가 이번에 계산한 제곱이랑 convex combination을 해서 더하게 만들어요. convex combination이라는 거는 가중치가 다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들이고 그 가중치들의 합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60%를 예를 들어 가져간다 그러면 다른 쪽은 40%가 돼야 되는 게 컨벡스 컴비네이션이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 스케일이 유지가 되겠죠. 내가 지금 역사를 50% 반영한다 그랬으면 이번 것도 딱 50%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역사가 70%면 이번 건 30%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스케일이 유지가 되게 아까처럼 계속 누적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바꿔준 거예요. 나머지 똑같아요. 됐죠? 그리고 대망의 아담. 아담은 RMS prop, 우리가 방금 본 거랑 처음에 봤던 SGD with momentum 두 개를 그냥 합친 거예요. 그래서 코드 보시면 이 모멘텀에서 하던 거는 velocity를 만든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레디언트를 왔던 거를 가지고 누적을 시키는 게 first level moment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번에 계산한 모멘트랑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멘트를 두 개를 베타1이라는 이름으로 convex combination을 시키고 있죠. 그렇게 합쳐주고 세컨 모멘트는 요 제곱이에요. 요게 RMS 프랍이나 에이다그레드에서 했던 거죠. 제곱으로 된 것들도 마찬가지로 얘도 베타2라는 이름으로 역사랑 지금 계산한 거랑 컨벡스 컴비네이션을 시켜주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얘를 가지고 분모를 만든 다음에 러닝네이스 곱하고 이제 퍼스트 모멘트를 이걸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했던 두 아이디어를 하나의 모델로 그냥 합쳐놓은 게요 아담이에요. 이거를 사실 제일 많이 쓰고 이게 제일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최근에는 이거보다 좀 더 좋은 것들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소개를 안 하고 일단 디폴트로 이거 좀 많이 사용을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물론 항상 제일 잘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모델마다 좀 이제 문제마다 모델마다 제일 잘 되는 게좀 다를 수 있고, 이 베타 원 값이랑 베타 2 값이랑 러닝맨 값들을 잘 정해줘야 되는데, 저거 잘못 고르면 아무리 옵티마이저 좋은 걸 써도 잘안될 거예요, 또. 그래서 이게 사실은 SGD 그냥 쓰는 게더잘 되는 경우도 꽤 발생을 하고, 아담 쓰는 게잘될 때도 있고, 뭐 에이다그라드 쓰는 게잘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시긴 해야 돼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옵티미제이션, 뭐 여기 통계학과나 뭐 산업공학과나 이런 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옵티미제이션 굉장히 좀 깊이 있게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도 이제 저런 수업을 대학원 때 들었었는데, 이런 질문이 가끔 나와요. First order optimization과 second order optimization이 있는데, 왜 second order optimization을 쓰지 않느냐? 일단, 이게 질문이 무슨 소리인지 모를 분들을 위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형이 이렇게 생겼을 때, 최저점을 찾고 싶어요. 우리 태스크는. 여기까지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First order optimization은 여기서 말 그대로 1차식으로 approximation을 해요. 내가 지금 있는 점을. 그래서, 리니어하게 approximation을 한 다음에, 이쪽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한 걸음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동한 자리에서 또 계산해가지고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에서 한 걸음 이동하고 이렇게 가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컨 올더 옵티미제이션은 그 자리에서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으로 근사를 하는 거예요. 2차식으로 근사를 할수 있는 이유는 테일러 익스펜션에서 요 1차식까지만 쓴게 퍼스트 오더고 2차식까지 쓴게 세컨 올더가 되는 거예요. 이거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옵티미제이션 식은 여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마이너스 알파 그레디언트였었는데 요 제이코비안이 들어가게 되면 저게 뭐예요? 두번 미분하는 거라 그랬죠. 그때 백프로파게이션 할때 저거 잠깐 나왔었죠. 두번 미분한 걸 가지고 방향을 잡게 되면은 요 헤이시안 매트릭스라는 게 있고 이걸 역행렬로 곱해야 되는 게 들어가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으면은 괜찮아요. 안 써요 어차피. 근데 요런 거를 이제 계산해 주게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더 좋아요. 어떤 점에서 좋냐면 1차식보다 2차식이 더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2차식은 만들어지면 포물선 모양을 띄고 있으니까 최저점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보폭 같은 거안 정해도 돼요. 그냥. 저기서 그냥 딱 최저점으로 이동하면 되는데. 문제는 계산이 오래 걸려요. 식이 복잡하다 보니까. 특히 요 헤시안 매트릭스의 역행렬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거는 행렬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이제 각각 n이라고 하면은 n 제곱의 크기를 갖고 있잖아요. 원래. 역행렬 구하는 건 n 3승을 따라가요. 알고리즘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저 행렬이 몇만 개, 몇십만 개 되면은 못 구하겠죠. 메모리가 모자라서. 이런 거는 얘가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계산해야 되는 횟수가 줄어요. 여기서 한번 이동하고 이 자리에서 한번더 이동하면 거의 두번 만에 지금 최적점을 찾아요. 근데 리니어하게 가면은 훨씬 더 많은 스텝을 가야 돼요. 대신 한 스텝을 계산하는 시간이 훨씬 짧아가지고 보통 그냥 리니어 어프로크시메이션 하는 게더 빨라요. 그래서 세컨 오더 옵티미제이션은 잘 쓰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인데 세컨 오더 하면은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있고 Faster Convergence라는 건 In terms of the number of evaluation이에요. 몇번 저거를 계산하는지 횟수가 줄어요. 근데 실제 시간으로는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 헤시안 매트릭스를 역행렬로 구하는 것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헤시안의 사이즈는 n2인데 이거를 역행렬을 구하려면 n3승에 해당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이거보다 더 빠른 알고리즘이 요새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봤자 n의 제곱보다는 커요, 여전히. 근데 저 n 값이 막 10의 7승, 10의 8승 이렇게 돼요. 요즘 더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고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리니어하게 하고 가는 게 실제로 더 빠르고 어느 정도 잘 등장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 퍼스트 오더를 많이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정리해봤고요. 옵티마이저 한번 정리해보면, 결론, 항상 그런 식이죠, 우리. 아담 쓰세요.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로 쓰시는데, 경우에 따라서, 뭐, SGD 플러스 모멘텀이 더잘 되는 경우도 있고, 대신, 이제 이거는 뭐, 알려져 있는 사실로는, 러닝레이시나 요 디케이 스케줄 같은 거에 좀더 민감하다고 해요. 저거를 잘 찾아주면 더잘될 수도 있다. 그 정도로만 정리가 되고요. 사실 어느 게잘 될지는 몰라요. 해봐야 알아요. 여러분들이 데이터와 문제에 어떤 옵티마이저를 어떤 파라미터를 가지고 썼을 때 어떻게 나올지는 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해보시면 되고, 이니셜 러닝 레이트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그래서 이걸 잘못 잡아주면, 우리 저번 시간 그 렉처에서 봤듯이, 러닝 레이트 너무 빠르면은 확 발산해버리고, 안 그렇다 해도 좀안 좋은 점에 수렴해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었죠.
여러분들이 모델도 퍼펙트하게 만들었고 문제에 가장 적합하게 잘 만들었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정말 러닝메이트 하나 잘못 골라가지고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다양한 값을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토픽, 배치논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그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얘기를 아마 지난 시간 강의에서 조금 보셨을 건데, 그때 뭔 얘기를 했냐면은, Zero Centered Unit Variance 데이터를 만들면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Zero Min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체 Min을 빼주면은 이 데이터가 이렇게 중앙으로 이동해지고요. 그다음에 분산으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각 축으로의 분산이 똑같아지도록 노멀라이즈가 되죠. 요게 왜 좋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뭐죠? 액티베이션 펑션 통과하고 할때그 시그모이드 같은 거 써도 중앙 부분은 기울기가 꽤 크게 나오잖아요. 양극단으로 갔을 때가 기울기가 0이 되고 그 킬링 그레이디언트 생기고 막 그런다 그랬죠. 그런 걸로부터 좀 자유로우려면 이 아웃풋 액티베이션 값이 좀 작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커지면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zero min의 유닛 밸런스가 나와주면 그거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꽤. 근데 맨첫 번째 레이어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거에 맞춰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첫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은 걔를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막 바꾸면 돼요. 그 아웃풋이 다 이유가 있어서 나온 건데 걔를 우리 마음대로 분산으로 나누고 막 통계 빼고 이런 짓을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 여러 레이어가 그 다음 레이어가 받아들이는 인풋이 그 앞에 있던 레이어가 내놓은 아웃풋일 건데 얘를 우리 마음대로 건드려가지고 넣으면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맨첫 번째 레이어가 인풋으로 받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좀 프리프로세싱 해볼 수 있는데 그 다음 레이어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여전히 zero min univariance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의 베네핏은 똑같이 누릴 수 있는데 그걸 컨트롤하기가 조금 힘들 것뿐이에요, 그냥.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논문을 쓴 사람들이 zero min univariance를 원하면 그냥 그렇게 만들어 보자 일단. 그래서 자 제가 지금 좀 전에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좀더 볼게요. 일단은 이번에 내가 받은 데이터가 한 배치가 예를 들어 64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64개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걔네들의 평균을 계산해서 평균을 빼고 그다음에 걔네들의 표준편차 분산을 계산해가지고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얘는 zero min unit variance가 되죠. 일단 되긴 되죠. 이렇게 해서 액티베이션에 넣으면 그 액티베이션 백프로 할때잘 되긴 하겠죠. 그렇죠? 요거를 미니 배치에 들어오는 이그잼플들의 개수가 어느 정도 충분히 되고 걔네들 가지고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다면은 이렇게 했을 때잘 동작하겠죠? 할수 있겠죠, 일단. 계산하는 방법은 뮤,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번 배치에 있는 게 n개의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가 d 디멘전이라고 하면은 그 각각에 있는 값들을 n개에 대해서 지금 다 평균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각 디멘전별로 제2번째 디멘전에 있는 값은 같은 디멘전에 있는 64개의 값을 그냥 평균 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고, 이 분산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컬럼에 있는 애들끼리 지금 분산을 해가지고 계산해 놓은 거예요. 식대로. 됐어요? 이거 어려운 거 없죠? 중학교 수학이죠? 그런 다음에, 최종적인 아웃풋으로 지금 X햇을 어떻게 내놓냐면, 원래 있던 값에서 같은 컬럼에 해당하는 평균 빼고, 분산, 그러니까 표준편차로 나눠주는데, 나눌 때는 저 항상 플러스 엡실론이 왜 붙냐면, 분산이 0일 수도 있잖아요. 어쩌다가 0인 게 만약에 들어오면 거기서 무한대 발생해버리니까 NaN 나오고 여러분들 디버깅하기 되게 힘들 텐데 그거 방지해 주려고 뭐 10의 마이너스 7승 이런 거 그냥 살짝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보는 질문인데 뮤랑 저 시그마 스퀘어랑 저 X햇의 디멘전이 어떻게 될까요?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 뮤랑 시그마 스퀘어랑 X햇이 각각 어떻게 될까요? 인풋은 n 곱하기 d짜리가 들어왔어요. 평균은 n개를 평균 냈으니까 얘는 1이 되고 d차원이니까 d가 남아있어야겠죠. 분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했으니까 d차원이 돼야 되겠고
아웃풋은 데이터 개수만큼 모든 디디면에서 다 있어야 되니까 n 곱하기 d가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내가 이번에 받은 그 배치 데이터 n개짜리 곱하기 디디멘전을 걔네들의 평균으로 빼주고 걔네들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가 x햇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은 인풋이랑 똑같아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강제로 zero mean unit variance를 만들어 버렸어요, 강제로. 자, 좋은데 아까 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액티베이션 펑션, 이게 뉴럴 네트워크가 그 레이어 하나하나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네트워크잖아요. 어떤 인풋이 들어가서 최종적인 아웃풋이 나올 때까지 중간 결과가 있고 그 중간 결과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게 들어와야 다음 거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고 또 그게 그 다음 거에 들어가고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중간중간에 저렇게 평균 우리 지금 계산하기 좀 편하자고 평균 빼고 막 분산 나누고 해가지고 강제로 조정을 해버리면 이 네트워크가 표현할 수 있는 바가 갑자기 확 축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절차가 좀 필요해요. 추가적인 캐패시티를 좀 줘야 돼요. 근데 저거를 이제 그냥 그대로 복구시키는 게 아니라 러닝하는 방법을 써요. 어떻게 하냐면은 요 X-K를 만든 다음에 저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강제로 바꿔버리면 안 되니까 다시 원래대로 바꿀 수 있는 캐파시티로서 그 요거 앞에다가 분산의 역할에 해당하는 거를 곱하고요. 평균의 역할에 해당하는 거를 더해가지고 아웃풋을 만들어주는 거를 새로 추가를 할 거예요. 여기서 감마랑 베타는 러닝 파라미터예요. 러너블 파라미터예요. 우리가 러너블 파라미터라는 말은 무적의 값으로 랜덤마이즈가 해놓고서 그레디언트를 줘서 학습시키는 파라미터라는 뜻이에요. 저거는 우리가 앞에 거는 요 X의 K를 만들 때는 그냥 정해진 값을 디터미니스틱한 저 처리를 해주죠.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한다는 거는 정해져 있는 연산을 그냥 하는 거죠. 풀링처럼.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저걸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게 분산이 돼야 되고 저게 평균이 돼야 된다는 걸 안 가르쳐줬죠. 이 모델한테. 근데 그냥 학습을 시키면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얘는 좀 분산에 가까워지고 얘는 평균에 가까워지도록 배워 나갈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모든 배치에 대해서 공통으로 쓰는 값이니까 배치마다 평균이랑 분산이 조금씩 다를 거잖아요. 그것들까지 잘 고정해가지고 전체 데이터에 맞는 평균과 분산을 대략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라고 저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무리 한번 강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좀 바꿔놨어도 얘가 그거를 다시 원래대로 보정해낼 수 있는 파워를 좀 주긴 준 거니까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깨지지 않고 돌아가겠죠.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처음에는 제 생각에는 저자들도 이거 안 하고 했었을 것 같아요. 이거 없이 에이, 뉴럴 네트워크가 아무리 그래도 얘 플렉서블하게 잘 찾아갈 수 있겠지. 그냥 우리가 좀 리지트한 어떤 오퍼레이션을 넣어도 그 나머지 굉장히 큰 네트워크의 힘으로 그걸 보정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했었을 것 같은데 잘안 됐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모양을 가진 파라미터 두 개를 추가로 넣어주니까 아마 잘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써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지금 네트워크에 우리가 지금 배치놈이라는 레이어를 넣는 순간 그 앞에서 들어왔던 것들을 평균 내고 분산 내는 작업이 하나가 들어가고 걔를 보정하기 위한 두 개의 파라미터가 추가가 된게 지금 하나가 또 들어간 거죠. 근데 트레이닝 할 때는 우리가 배치를 가지고 하니까 배치 64개 있는 거 가지고 평균도 내고 분산도 내고 할 수가 있는데 테스트 타임은요. 테스트 타임은 어떻게 할까요? 테스트도 만약에 배치로 한다 그러면 배치로 똑같이 계산하면 되긴 될 거예요. 근데 테스트는 배치를 가정하면 안 돼요. 왜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비디오 보는데 추천 떠야 되는데 64명 접속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면 그래야지 뜨면 괜찮겠어요? 안 되잖아요. 요청이 오면 바로바로 답을 줘야 돼요, 테스트는. 그래서 하나 배치 사이즈 1인 걸로 돌아갈 수 있게 가정을 해야 돼요. 항상. 물론 여러분들이 연구할 때는 테스트 셋이 이미 다 주어져 있고 그거 가지고 돌리니까 미니 배치로 해서 돌리죠, 사실 그때는. 근데 그걸 가정하시면 안 돼요. 테스트 셋은 하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분산이랑 평균이 필요한데 배치가 1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장 무식한 방법. 그냥 그 하나를 쓰는 거죠. 그럼 잘 될까요?
잘될 때도 있겠지만 아닐 때도 있겠죠. 평균이랑 분산을 쓰는 건데 아웃라이어가 들어오면 되게 이상한 값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처리가 잘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트레이닝 할때 평균과 분산을 여러 번 보였었으니까 그거를 그 트레이닝 할때 우리가 보였던 건 우리가 갖다 써도 되죠. 테스트셋을 본게 아니니까 그거는. 트레이닝 할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값을 에버리지 해가지고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데이터셋이 어느 정도 IID를 따라간다면 매번 배치마다 저 평균과 분산이 그렇게까지 다르진 않았을 거라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그거 그냥 이제 가져다가 쓰자. 그 평균과 분산들이 어느 정도 비슷했었을 거니까 걔네들의 평균을 써서 평균으로 하고 걔네들의 분산들의 평균으로 분산을 하자. 그래도 잘 정착하겠죠. 어느 정도. 그렇게 쓴다고 하고요. 테스팅할 때는 배치 놈은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된다. 왜냐하면 평균 분산 가지고 한번 처리해주고 정해져 있는 상수값이죠. 이제 테스트 때는. 그리고 배워놓은 그 뭐였죠 저기? 감마랑 베타 쟤네들도 배워놓은 값 그대로 쓰는 거니까 한번 그냥 리니어 처리 한번 해주는 거에 불과하죠. 자, 이걸 왜 하느냐? 결국 zero mean unit variance를 만들었을 때 장점하고 똑같아요. 학습이 훨씬 쉬워져요. 킬링 그레디언트가 훨씬 덜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그레디언트 플로우가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수렴도 더 빨리빨리 되고 러닝 레이트 더 높여도 잘 죽지 않고 잘 학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값도 좀 덜 민감하게 돼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게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지금까지 괴롭혔던 그 그레디언트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이걸 쓰면 그냥 해결이 된다라는 게 이 논문의 가정, 저기 결론이에요. 됐어요? 대신 단점이라고까지 하긴 그런데 테스트할 때 약간의 오버헤드가 들어가죠. 근데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죠. 평균값하고 분산값만큼 한번 곱하고 더했다가 다시 빼주는 거가 다죠. 그래서 아주 미니멀한 추가 코스트를 가지고 이 많은 장점들을 누릴 수가 있어서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게 얘네들의 주장이고 뭐 실제 사람들이 써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치놈을 쓰지 말아야 될 이유 이게 그렇게 완벽하냐?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에 안 되냐면 제가 방금 전에 지금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데이터가 IID 분포를 잘 따라가면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만약에 IID가 아니라면요.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의 분포가 굉장히 달라지는 성격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침에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저녁 때 서비스에 런칭을 했는데 아침에 들어오는 유저들과 저녁에 들어오는 유저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면 분석을 잘 안 하겠죠. 왜? 아침에 모아놓은 데이터 가지고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해놨는데 이 값이 다 다르겠죠. 이게 기본적인 가정이 매 배치마다 전체적인 평균과 분산이 비슷비슷하다라는 가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야지 이게 잘 동작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그냥 쓸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배치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경우들도 있어요. 뭐 비디오 같은 거 다루게 되면은 비디오 사이즈는 워낙 크잖아요. 그거를 메모리에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뭐 배치 사이즈가 4 이렇게밖에 안 돼, 2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개 가지고 평균 내서 이거 하면은 되게 들쭉날쭉할 거고 잘안 동작하겠죠. 그런 경우도 좀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요 같은 저자들이 배치 리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추가 논문을 하나 쓴게 있어요. 이거는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해서 보세요. 이렇게 IID가 아닐 때는 한 번 더 노멀라이즈 하는 무슨 기법을 좀 제안을 해놨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여기저기서 다 갖다 쓰는 스탠다드한 모델이 되지는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 작업을 어디서 하냐? 뭐 당연히 우리가 지금 액티베이션 펑션 들어가기 전에 그 액티베이션 펑션이 그 zero mean unit variance를 소비하면 거기서의 그레디언트 플로우가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탄젠트 하이퍼볼릭이나 뭐 시그모이드 같은 거 중간에 쓸때그 앞에 배치놈을 넣어주게 되면 이 그레디언트 플로우가 좋아진다라는 얘기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필요는 없고 그 파이토치에 다 있어요. 그래서 배치놈 1D, 2D 이거 펑션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잘 되니까 사람들이 비슷한 아이디어로 이것저것 냈는데 자, 지금 배치놈이라는 거는 N이 배치 사이즈예요. 64개의 이그샘플, 완전히 다른 이그샘플 64개를 보는 거고 채널은 그 말 그대로 채널, 우리 채널 여러 개를 만들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거고 요 하이시랑 웨이스, 저 위드는 이미지 그 컨볼루션에서 가로 세로, 그러니까 데이터 쪽인데 이거를 우리는 지금
모든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모든 채널들에 대해서 배치에 걸쳐서 지금 이 평균과 분산을 구했던 거잖아요. 이거를 레이어마다 구하는 게 있고, 그걸 레이어 놈이라고 부르고요. 이둘 다에 대해서, 같은 것들에 대해서만 구하는 게 인스턴스 놈이라는 게 있고, 그것들을 좀몇 개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뭐 그룹 놈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결국 평균과 분산을 어떤 셋에서 구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냐에 대한 스터디를 사람들이 이것저것 해본 거고, 그거에 대한 결론은 지금까지 보면은 레이어 놈을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배치 놈, 레이어 놈, 이렇게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실습 시간이죠. 세 번째 실습이 진행될 예정이고, 여기 강의실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뭐 따라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랩톱 가져와서 코딩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나기 전에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